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소바를 보다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팔리는 소바와 일본의 소바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고가의 레시피들이 암암리에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음식점 주방의 모습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달되는 현재 혼자만 아는 비밀은 드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먹고 정보를 얻고자 하면 소바에 대한 지식도 높은 수준으로 쌓을 수 있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마음먹고 소바를 배우고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바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바를 오래 만들어 온 사람밖에 모르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건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소바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매니아 말고는 소바에 대해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목넘김이 좋다 해서 모든 소바가 평등해지곤 하니까요. 소바 매니아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소바에 대해 모르는 것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도 소바 지식이라는 것이 프로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밀 함량이 높은 소바에 대한 말 중 틀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메밀가루만으로 국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침 메밀가루 100% 면을 만드는 식당이 TV에 등장하고 굉장한 인기를 끄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육수에 말아 나오는 카케소바가 있습니다. 이 맛을 아는 한국 사람은 아주 적을 것 같은데요. 면의 상태가 생소하기 때문으로 빠르게 불어버리고 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뭐 이런 국수가 다 있어? 생소하실 수 있죠. 일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더 놀라운데요. 카케소바용 면은 따로 만들거나 받아 쓰기도 합니다. 또 메밀국수는 거칠고 툭툭 끊어진다는 선입견이 강합니다. 별것 아닌 표현 같지만 아주 철옹성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쫄깃하기까지 하니까요. 특히 주아리 소바순 메밀면도 그러니 말 다 했죠 뭐. 옛날도 그렇고 현재도 맷돌을 이용해 만든 메밀가루를 최고로 치는 업계를 보면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였지. 과거와 현재 순메밀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분 기술이 떨어졌던 옛날 순메밀면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틀린 말 같습니다. 하물며 수타 제면을 배운 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때도 있습니다. 메밀의 본 모습에 대해 모르는 거투성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배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아닐세 하는 메밀의 여건 때문에 좌절한 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소바를 보다 오늘 포스팅은 돈을 받는 프로들이 메밀국수에 대해 선입견을 퍼뜨리거나 고정관념을 보태면 아쉬울 수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손님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취향껏 드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